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진 여러분께 딱 맞는 여러분의 매력을 더해드릴 신기한 연출을 지금 만나실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마술 도구는 짜잔, 아주 조그만 마술 지팡이입니다. 자, 이 지팡이는 이렇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지팡이인데요. 마술사가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 지팡이에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신호를 주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고요. 네. 자, 이건 지글스틱이라는 원래 있는 기존 제품을 이렇게 지팡이, 마술사의 지팡이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자, 지글스틱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흔들면 아주 재미난 소리가 나는 마술 도구입니다. 천천히 돌릴 경우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자, 이 지팡이를 뭐 키즈매직이나 아이들한테 주로 공연을 하시는 분께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마술사가 이렇게 지팡이로 마술을 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아이들한테 지팡이를 잡게 해서 지팡이를 열심히 흔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막 지팡이를 흔들 때 이런 재미난 소리가 나면은 오히려 마술보다도 이런 효과에 아이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이 좋아하고 웃음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연출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그 마술사분의 이제 각자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쥐 모양의, 보이시나요? 생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생쥐를 이렇게 잡아서요. 여기 있는 지팡이로. 이상한 소리를 내면, 쥐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출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본인만의 개성 있는 연출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